부산시는 오는 8일까지 연휴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597명을 동원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취약 지역 603곳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등산로 113곳을 폐쇄합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과 암자 주변 무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기물 취급 행위와 흡연 행위를 집중 기도합니다. 또 소방 헬기를 통해 공중 기도 방송을 추진하고 금정산 백양산에서 대형 산불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